영종 하늘도시의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가 위락 숙박시설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추진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 음식점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신축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주민은 물론 시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등이 입점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근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위락 숙박시설 건축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축위는 주거와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 이제 위락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불허 결정을 한 것만큼 이게 그대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조만간 해당 부서인 영종관리과로 공문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